에서 사업하는 우지영입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서클 오브 엑셀런스 원 PA 권은암 이은미 사장님이십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박석범 사장님 이하 히말라야 그룹 리더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스피치할 주제는 코어를 통한 성장입니다. 저의 작은 성공담들이 작게나마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나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 나는 어떻게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요. 저 역시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 열심히 살아온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루에 24시간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고 할 만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온 저의 과거 사진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교수님의 추천으로 첫 직장을 코스메틱 계열의 화장품 기업 강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강사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게 천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코스메틱 계열에서만 이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이직 상태로 이제 다녔었는데요. 그 일을 얼만큼 했는지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한약 15년 정도를 기업에서만 일을 했었더라고요. 오랫동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그 직장 생활에 그냥 맞다라는 생각으로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회사인 이제 로레알 코리아라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나름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저에게 찾아온 또 다른 위기가 한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지만 기업 외에 학교 쪽에서도 일을 너무 해보고 싶었던 저의 꿈이 있었어서 미용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이제 하면서 저의 꿈은 다 이루었고요. 거기에서 저의 꿈은 이루었는데 제가 진짜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저에게는 이제 현실이 저에게 일어난 현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시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지만 절대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점이 있었는데 일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자주 이렇게 아프고 입원을 하게 되는 아이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욕심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아이가 웃고 있는 듯하지만 항상 열이 40도가 넘는 그런 일상들을 반복하면서 일도 하고 내가 아이를 같이 볼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에게는 저희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현실 점검의 시점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행복했지만 5년 전에 저를 떠올려 보니 일에만 치우치고 살았던 저와 현재에도 똑같은 삶을 사는 저와 이렇게 살다 보면 5년 후에도 똑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현실 점검을 통해서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있었던 중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 선택한 부분이 코스메틱이냐 뉴스킨이냐였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제 기업 강사에서도 화장품 계열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조나 유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 하고 있었지만 뉴스킨 비즈니스도 똑같은 화장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뉴스킨은 비즈니스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코스메틱을 계속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그 유통 구조 안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함께 가져가야 되는 사업으로 갔었어야 됐고, 제가 선택한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는 권리 수익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한그 시점부터 저의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계속적으로 일은 하고 싶었지만 제가 하는 일은 40년을 해도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없을 만큼의 어떤 장사 같은 유통이었다면 뉴스킨 비즈니스는 정말 사업적인 부분으로 저에게 와닿습니다. 제가 4년간 열심히 일을 하면 정말 40년의 시간을 레버리지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게 되었고
어떻게 제가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너무 잘하고 싶었고, 직장 생활만큼 열심히 하면 이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저의 뉴스킨 비즈니스의 처음 1년은 어떻게 보면 헤맨 시간이었다고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스폰서 사장님, 그리고 그냥 팀 미팅, 그룹 미팅, 열심히만 하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열심히는 제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 100%가 담아져 있지 않은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2년 차를 하고 보니,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시 1년을 달려보니 저에게는 EVP라는 필승급을 하게 되었고, EVP가 되고 보니 저의 팀이 생기면서 정답은 하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뉴스킨 비즈니스의 성공 공식은 코어에 있는데, 제가 이 팅코어라고 하는 10가지 공식적인 부분조차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팀을 꾸려나갈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성공 공식인 팅코어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변화를 원했고, 이 변화를 위해서 제가 가장 바꾸어야 될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는데요. 저의 이세 가지의 변화는 바로 생각, 환경, 습관이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과거에 했던 직장인의 마인드를 모두 지우고 제가 진짜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관점을 좀 바꾸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에게 부정을 가져다 주는 모든 환경들을 한번 바꾸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저의 환경을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지인이라든지 저의 정말 성공을 바라는 분은 저희 뉴스킨을 함께 하고 있는 팀과 그리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 외에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필요 없는 어떤 환경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의 시간 관리, 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가 진짜 변화다라는 생각으로 저의 변화를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저의 개인적인 부분에 의해서는 제가 가장 쉽고도 하지 못했던 저의 일상적인 스케줄 관리와 그리고 책을 읽는 어떤 습관적인 부분과 그 책을 통해서 제가 하나라도 바꿔나가려고 하는 적용점으로 습관을 바꾸는 행동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부족했던 대전 쪽에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 시스템과 뭐 워크인이 없는 관계로 시스템적인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강의를 통해서 저의 습관 정리를 먼저 하는 것으로 저의 변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강의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데모는 하루에 몇 건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니 제가 소비자 레버리지를 일으킬 만한 데모는 충실히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한 사람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무조건 데모를 통해서 소비자 레버리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팀이 생겨나면서부터 제가 했던 부분들을 함께 복제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스폰서 사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파트너, 이렇게 3일 제가 전부 한 방향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비즈니스를 행하면 같은 꿈을 꿀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서로가 에너지가 되고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습관적인 부분을 바꿔나가기 시작했고, 신규 사업자분들이 오시더라도, 아, 이렇게 사업하면 누구나가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기본적인 성공 공식을 알려주는 것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SNS를 누구나가 하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나 SNS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저의 이런 작은 일상적인 사진을 올렸을 때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조금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작년부터 저에게 과거에 저를 알았던 분들이 한두 분씩 계속 연락이 오면서 현재 저의 파트너로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누군가는 나의 일상을 보면서도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일상을 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또한번
깨닫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이제 개인 성장이 있었다면 저희 팀 성장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팀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크고 거대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팀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대전에 거주를 하지만 서울까지 매주 시스템 참여를 100%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시간 약속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지켜야 되겠다. 매일 딱 맞게 가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 관리를 통해서 신뢰를 쌓는 그런 리더로 조금씩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팀에서 하는 모든 코어라든지 어떤 행사, 그리고 뭐 동안방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리드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저의 팀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번째는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주도해서 가지고 온 동안방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전에서 작은 팀을 꾸려서 이렇게 매주 시스템을 통한 성장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처음에는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결국은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하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일이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다 보니, 현재 대전에서도 저희의 팀들이 계속 확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같은 코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안방을 통해서도 저희의 소비자 레버리지를 경험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 혼자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안방 역시나 저희의 파트너분들, 스폰서 사장님들, 그리고 형제라인 사장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동안방의 뷰티 컨셉을 통해서 성장하고 계시고, 그 소비자 레버리지를 경험함으로써 계속 소비자 레버리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또한번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룹 성장인데요. 저의 작은 성공 경험치가 누군가에게는 꿈이 되고 기회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저 역시나 본사를 직접 한번 보고 저의 직접 본 경험담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작년 10월 미국 컨벤션을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는 랠리를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 역시 아이가 돌이 갓 지난 무렵에 뉴스킨을 만났지만, 아이를 핑계 삼지 않고 그게 핑계가 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비즈니스의 핑계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어떠한 랠리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초대하는 부분으로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저 역시 언젠가는 그룹 리더가 될 거니까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꾸준한 저의 성장을 위해서 실천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팀 문화와 뉴스킨 문화, 그리고 그룹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제를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좀더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겠고, 지금 역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저 역시 성장하고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진을 일단 많이 넣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좀 행복하게 하고 있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누군가는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행복하게 진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께 저의 기회를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사진들을 좀 넣었고요. 제가 작년 10월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게 바로 컨벤션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가봤기 때문에 비행기를 오랫동안 타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 컨벤션을 다녀오고 보니 정말 저희 이 비즈니스가 정말 평생 친구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 24시간을 온종일 같이 붙어 있으면서 9박 10일간의 어떤 시간을 함께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미래를 꿈꾸며 본인들의 꿈을 서로가 응원해주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 컨벤션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올수 있겠다라는 더 생생한 꿈을 꿀수 있었고, 그 기회로
팀과 그룹에 대해서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열심히 그 2년차를 달리고 보니 회사에서 주는 나에게 힐링적인 보상이 바로 석세스 트립이었는데요. 저에게 첫 석세스 트립은 마카오였습니다. 이때 저희 스폰서 사장님과 저희가 함께 가게 되었고요. 근데 저 역시나 이 석세스 트립을 막상 갔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함께 온 파트너가 없다라는 그 허무함과 약간의 허탈함이 굉장히 크게 마음에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마카오 트립을 다녀오자마자 다시 그해의 드림북과 목표를 설정을 다시 하게 되었고 또다시 저희에게는 한 해의 또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방콕까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보여주는 부분은 이렇게 트립을 통해서나 회사에서 주는 보상을 통해서 저희의 파트너와 형제라인 사장님들께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저에게 가장 큰 와인은 자유입니다. 앞에서도 저의 마이스토리를 말씀드렸지만, 20대와 30대를 정말 누구보다도 저 역시 열심히 살아왔었고, 그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에게는 제가 생각한 자유를 얻지 못한, 제가 정말 원했던 부분을 얻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는 정말 저에게 제가 생각하는 그 자유를 정말 꿈꿀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저에게도 가장 소중한 저의 보물 같은 저의 아기에게도 함께 할수 있는 시간적, 그런 경제적 자유를 제가 누리게 해주고 싶고요. 또한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 두 분, 양가 부모님들께도 정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딸이 저에게 꿈을 꿨다라고 합니다. 어떤 꿈을 꿨어? 라고 하면 엄마 아빠와 바다에서 수영하는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매일같이 엄마 아빠와 가끔 갔던 그런 워터파크나 어떤 풀장에서 뭔가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시간적 자유를 가지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예전의 성공은 그냥 그 자리에 가 있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갔다라는 생각으로만 저 사람이니까 성공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작은 성공담들을 경험해보고 나니 이 마지막에 성공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 안에는 경험이 모두 성공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성공이 작은 실패들이 모여서 저의 또 다른 레벨업이 되는 경험담이 되는 거고 그 레벨업된 경험담을 통해서 또 다른 폭풍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게 진짜 석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잠시라도 제가 힘든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정말 제가 꿈꾸고 생각하는 그런 와이를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와의 나 자신과의 약속은 저는 뜨거운 열정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지속하는 저의 작은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이 비즈니스를 행하고 저의 그 찬란한 저의 끝점인 마지막 성공 자리에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 수 있는 멋진 사업자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